시원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 문법 1탄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페서 엠마입니다. 자, 오늘 16번째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짜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요 아이 쭉 살펴보면 먼저 물음표가 들어있죠? 의문문을 만들겠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그 다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요거는 육하원칙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죠. 아, 요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져올게요. 의문사를 활용하여 의문문 만들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의문문 만들었었는데, 그 아이의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좀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야겠죠? 의문문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제가 말했었죠. 프랑스어에서는 의문문이 제일 쉽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끝에 억양만 올려줘도 의문문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ask를 문장의 앞쪽에 넣어서 질문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했고, 또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도치시켜서 의문문을 만들어주기도 했네요. 자, 여기서 1번, 2번은 주로 말로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문문이라고 했었고, 3번, 이렇게 도치된 형태, 가장 복잡한 형태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글로 적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문문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 예를 들어서 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문을 가지고 왔었죠. 뒤에 étudiant 하면 너 학생이니? 이런 질문이 됐고, 마찬가지 의미는 다 똑같지만 형태가 달랐어요. Est-ce que tu es étudiant? 하고 똑같은 질문할 수도 있었고, Es-tu étudiant?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더라. 자, 요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너 학생이니? 라고 하면 대답을 네, 저는 학생이에요. 또는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할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이런 가장 심플한 의문 형태는 네 또는 아니요, 가장 심플한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목에서 봤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요런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질문을 하면 좀더 다채로운 대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물. 의문사들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의문사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껑 하면 요거는 언제, 영어의 when 같은 아이가 되겠죠? 우 요거는 어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here하고 유사하겠고, 그 다음 끼 하면 who 같은 아이가 되겠죠? 누구, 그 다음 무엇은 끄하고 꾸아라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는 본론에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준비물이 있으니까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봐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 형태라고 해서,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기존의 의문문에서는, 기본적인 의문문에서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로 많이 할수 있고 제일 쉬운 형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 아이 의문사를 포함하고서도 도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의문사, 뭐 동사, 주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이니까 먼저 간단한 요 1번, 2번 형태, 의문사가 주어 동사 뒤쪽에 오는 이런 형태와, 그 다음 의문사를 앞쪽으로 보내주는 경우에는 ask, 이제는 조금 익숙한 아이죠? 요 아이를 넣어주는 요두 가지 형태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예문부터 가지고 와야겠죠? 첫 번째 예문. 껑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건데, 먼저는 의문사를 넣지 않은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물음표만 넣어주면 질문이 되죠? Du travail. 너 일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요거 만약에 너 언제 일해? 라고 일하는 스케줄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언제 일해? 하는 경우. 자, 우리 아까 의문사만 넣어주는 경우에는 뒤쪽에 온다라고 바로 앞에서 살짝 살펴봤죠. 그대로 껑을 넣어주면 완성이 된다. 예를 들어 요렇게. Du travail, 껑.
해주면 너는 언제 일하니? 엄청 쉽죠. 막 뭐 문장 뒤집고 이런 것도 없죠. 그대로 끝에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 아이 앞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자, 앞으로 보낸 다음에 ask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Quand, 자, est-ce que tu travailles?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Quand을 넣어주고 est-ce를 넣어줬는데 요 경우 요 Quand과 est-ce는 연음이 됩니다. 그런 경우 Quand est-ce 하면 안 되고 요 대는 연음할 때에는 무조건 때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Quand est-ce 하면 안 되고 Quand est-ce tu travailles? 언제 너는 일하니? Quand est-ce tu travailles? 요거 연음에 항상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른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알레 동사 사용해서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문장 만들었었죠. Tu vas au café 하면 너는 카페에 가다인데 끝에 올려주면 Tu vas au café? 너 카페에 가니? 이런 질문이 되겠고 만약에 너 카페에 언제 가? 이런 질문 껑을 넣어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u café 이거 있는데 어디에 넣어야 되죠? 그냥 끝에 넣어주면 돼요. 자, 넣어볼게요. 요렇게 Tu vas au café? 껑 해주면 너 언제 카페에 가니?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쉽죠? 자, 그럼 요 아이 또 이번에는 앞쪽으로 보내볼게요. 앞으로 넣으면 무조건 ask를 넣어준다. 그래서 Quand est-ce tu vas au café 해주면 언제 너는 카페에 가니? 또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편한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얘기해주면 돼요. Quand est-ce tu vas au café? 자, 그럼 이번에는 우를 가지고 와볼게요. 어디? 요 아이 넣어볼 텐데 또 똑같은 예문 가지고 왔어요. Tu travailles 하면 너 일하니? 여기에 너 어디에서 일해? 라고 일하는 장소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마찬가지 감이 오죠. 이제는 여기 끝에 넣어주면 완성. 요런 식으로 Tu travailles où? 해주면 너 어디에서 일하니? 요런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더 간단하게 Tu travailles où? 해주고 앞으로 보내주려면 역시 ask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Où est-ce que tu travailles? 해주면 너 어디서 일하니? Où est-ce que tu travailles? 요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다른 예문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Tu vas au café? 하고 너는 카페에 갑니까? 아까 가지고 왔던 예문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목적지, 내가 추측하고 있는 목적지를 넣어줬어요. 너 카페에 가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 카페에 어디에 가니? 이런 말은 없죠. 자, 이 목적지 자리를 비워주고 여기에 우를 넣어줘야만 너 어디에 가니가 완성이 되겠죠? 더 요 부분에 그대로 이거 통으로 다 빼버리고 우 넣어주면 완성이 된다. 요런 식으로 Tu vas où? 너 어디가? Tu vas où?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아이 앞으로 보내서 너 어디 가니?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Où est-ce que tu vas? 너 어디 가니? Où est-ce que tu vas?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른 예를 또 하나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 être 동사가 등장했어요. 우리 être 동사 배울 때에는 주로 나는 입니다. 주어는 입니다 라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있다 라는 의미로 장소 부사와 함께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카페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너는 카페에 있다 라는 아이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면 Tu es au café? 너 카페에 있니?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너 카페에 있니? 자, 그런데 만약에 우라는 의문사를 넣어주려면 역시 요 장소 표현을 빼버리고 우를 넣어주면 너 어디에 있니? 라는 질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우 넣어준다. 요렇게 뒤에 우, 뒤에 우 요거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뒤에 우. 자, 그럼 요 아이 또 앞으로 보내면 Où est-ce que tu es? 해주면 너 어디에 있니? Où est-ce que tu es?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우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누구라는 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요 끼는 명사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예문을 들어서 살펴볼게요. Tu aimes Marie 하는 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사인데요. 할 수 있죠. 자, 요 아이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신 동사일 거예요. 자, je t'aime 해서 I love you랑 똑같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어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자, 그때 사용하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는 M의 동사입니다. M의 동사. 요거 보니까 우리 1군 규칙 동사 배웠었죠? 으, 에허로 끝나는 아이. 요 아이는 어간과 어미 요렇게 잘라서 어간은 그대로 킵해주고 요 어미만 변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쭈 하면 자 요렇게 에, 으, 에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 M의 동사, 규칙 동사구나 하면 다른 인칭까지 우리가 다 유추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쭈 엠, 마리 너는 마리를 좋아하니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자, 요 경우 이 누구라는 아이를 자, 너는 마리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누굴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 마리를 좋아하니 라고 어떤 전제를 걸어서 얘기할 수 없겠죠. 요 명사 자리에 끼를 넣어서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목적어 자리에 요 끼를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말. 그래서 자, 요렇게 듀엠 끼 하면 너 누구 좋아해? 요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유용하겠죠? 듀엠 끼. 자, 그 다음 요 아이 역시 앞으로 보내면 간단하게 에스크 넣어서 끼 에스크 듀엠 끼 에스크 듀엠 해주면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요런 질문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자, 이 끼는 또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뒤에 에듀디형 우리 아주 익숙한 문장인데 너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 자, 주어는 입니다 해주는데 여기 명사 자리에 역시 이 끼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끼 넣어주면 너는 누구니?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뒤에 끼 너는 누구입니까?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역시 요 아이 앞으로 보내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기에스크 듀에, 기에스크 듀에 해서 너는 누구입니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인칭을 가지고 왔어요. 일레 에듀디영 해주면 그는 학생입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명사 자리에 역시 끼를 넣어서 그는 누구입니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일레끼 할 텐데 자 대놓고 X 나와서 안 된다고 떴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강을 살짝 떠올려 볼까요? 1강에서 우리 장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장이야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정말 어색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장이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아이를 사용했어요. 그때랑 똑같은 규칙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아이는 일레끼도 안 되고 앞쪽으로 보낸 형태도 불가능해요. 기에스길레 하고 그는 누구입니까? 요거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한국말로 떠올려 봐도 예를 들어 그는 누구야?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고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 이, 그, 저 다 되고 사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였죠? 자, 쓰였죠? 쓰랑 애랑 결합시켜서 쎄 해주면 그것은 무엇이다 또는 이 사람은 무엇이다, 저 사람은 무엇이다, 그 사람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던 요 쎄를 사용해서 이 사람 누구야? 새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3인칭 주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일레끼, 엘레끼 하는 형태로 그는 누구야, 그녀는 누구야 사용하지 않고 새끼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사용한다라는 거. 약간 읽을 때 새끼 하면은 욕 같은 느낌 들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 해주고 자, 요 아이 앞으로 보내주면 끼스끼세 끼스끼세 해주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다른 말투로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은 무엇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아이는 두 가지 형태를 가졌는데 먼저 예문부터 살펴볼게요. Tu manges du pain 해서 manger, 먹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너는 빵을 먹니? 라는 질문 가지고 왔죠. 이때 너 빵 먹니? 요거 말고 무엇을 넣어준다면 자, 요 자리에 너 뭐 먹어? 이런 질문 해줄 수 있겠죠? 너 무엇을 먹니? 요렇게 목적어 자리에 또 요 끄랑 꾸와 둘 중에 하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아이를 넣어주냐면
목적어 자리에 올 때에는 무조건 꾸아를 넣어줘요. 꾸아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꾸아를 넣어서 tu manges 꾸아 하고 너 무엇을 먹어? tu manges 꾸아 요런 식으로 질문을 해준다. 자, 그런데 요 아이의 특이점은 요 아이는 앞으로 보내서 꾸아 에스크 tu manges라는 형태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앞쪽에 보내는 경우, 에스크랑 결합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꾸아를 쓰지 않고 그때 바로 이끄라는 아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에스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에스크. 자, 이때 자, 중요한 내용. 그 에스크. 자, 대놓고 여기 으으 모음이 충돌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안 돼, 안 돼. 우리 항상 모음 충돌하면 알파벳 더 넣어주거나 축약해주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깨스크, 깨스크로 만들어줍니다. 이 깨스크는 여러분들이 진짜 친해지셔야 될 그런 아이예요. 앞으로 계속 계속 무엇을 할 때마다 깨스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스크 듀멍쥐 해서 뭐 여기 끄는 안 적었지만 여기 적어주고 깨스크 듀멍쥐 해서 너는 무엇을 먹니? 게스크 듀 멍쥬 너는 무엇을 먹니?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의해줘야겠죠? 이 아이는 목적어 자리에 뒤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끄는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에 끄로 위치한다. 이거 잘 체크해주시고 다른 예문으로 한 번 더 적용을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 듀엠 르빵 했어요. 엠에 좋아하다 동사였죠? 이 아이와 르빵 해서 자 빵이죠. 너는 빵을 좋아하니 했는데 여기 정관사가 왔네요. 왜 정관사가 왔지 할 수 있는데 엠의 동사 좋아하다 라는 아이는 항상 정관사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막 규칙으로 항상 정관사 동반하지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무엇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나는 한 빵 어떤 빵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그래서 어떤 명사를 총체적으로 일컬을 때에도 우리가 정관사를 쓰기 때문에 엠의 동사는 항상 정관사, 무언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빵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요 명사 자리, 빵 뚫어주고 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꾸아 넣어주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듀엠 꾸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앞쪽으로 가면 자, 끄 에스크 아니고 게스크. 요 게스크는 항상 세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통으로. 그래서 게스크 듀엠 해주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게스크 듀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네 가지 의문사들을 조합시키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았고 끝에 그냥 달아주거나 앞으로 보낼 때에는 에스크를 연결해주거나 에스크를 바로 뒤쪽에 위치시켜주거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거죠. 자, 그런데 의문문을 공부하면은 항상 약간 대답을 안 하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의문문에 답하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껑 가지고 와서 du travail 껑 너 언제 일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에 언제 일하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바로 du travail 나는 일한다 해놓고 à 9h 자, 우리 숫자 표현에서 시간 표현 살펴봤었는데 요 아이 우리 목적지 얘기할 때 어디 어디에 라고 쓰던 아이 아닌가요? 참 신기하게도 한국말이랑 이렇게 해석이 비슷해요. 자, 어디 어디에 서울에 파리에 할 때도 쓰는데 몇 시에 라고 할 때도 아를 사용한다. 정말 쉽죠? 아 써주고 9h 해주면 우리 시간은 자 요런 식으로 썼었는데 복수인 경우 S 붙여서 자 요렇게 줄여서 보통 사용합니다. 몇 시라고 할 때 이 스펠링 다 써주면은 정말 피곤하겠죠. 그래서 보통 표기법은 요런 식으로 쭉 철자를 써줘도 되고 또는 그냥 아쉬 하나만 써서 9시라고 표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9시에 일합니다. Je travaille à 9h. 요런 식으로 답변해 줄 수 있다. 요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일하는 시간 그냥 구멍 빵 뚫어서 요 의문사를 넣어서 질문해 준다라고 생각해 줘도 돼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항상 내가 아니라 너는 언제 일하니 하니까 인칭 바꿔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문형이 문장의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복잡하지 않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를 가지고 와서 du travail où 너 어디에서 일하니? 라고 물어보면 나 어디에서 일해?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Je travaille au café.
나는 카페에서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같은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 역시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듀엠끼 하면 너 누구 좋아하니? 라고 했죠? 요 자리에 역시 듀엠 마리, 나는 마리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듀멍슈쿠아 해서 너 무엇을 먹니? 라고 했을 때 역시 그대로 요 자리에 주몽주 뒷방, 나 빵 먹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너무 쉽죠? 약간 다른 언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어나 이런 것들은 문장 순서가 꼭 바뀌어야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프랑스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에 답하는 형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요 내용 쭉 한번 한 큐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문사의 종류 네 가지를 가지고 왔죠. 껑, 언제, 우, 어디, 기, 누구, 그리고 그, 구아 하면 무엇이라는 아이들이었고 요 두 아이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요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아이들 가지고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의 형태를 먼저 잡아줬었죠. 주어 동사해 준 다음에 그냥 의문사를 달아서 질문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의문사를 앞쪽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ask를 붙여주고 주어 동사 형태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형태는 du travail quand, du travail où, du aime qui, du aime quoi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문장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의문사 다음에 ask를 넣는 형태였죠. 이것도 다 의미는 동일하고 자, quand est-ce que tu travailles? 너 언제 일하니? où est-ce que tu travailles? 어디서 일하니? qui est-ce que tu aimes? 누구 좋아하니?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요 아이였죠. 절대로 꾸와 ask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자, 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약이 돼서 깨스크 해줘야 무엇을 이라는 의미가 되더라. 그래서 깨스크 듀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요것까지 잘 챙겨주시면 무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전부 다 구어체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서 입으로 연습해서 많이 익혀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